남 정리만 시키고 사는 인생이 다 소리가 나오네. 그쵸? 그쵸? 이 친가 말고 이 엄마 쪽 네네네. 외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쪽 문제가 많아요. 빙씨. 아? 얼음빙. 아, 그래요? 흔치 않아요. 그 외가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무한도 많았던 집이다. 소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집 부채방을 들고 불리셨던 네. 분도 계시다 소리가 나오시고 이런 신의 주력이 있다, 신의 가물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 혹시 이북이라든지 혹시 그런 데서 누가 오셨다 소리 못 들어보셨어? 이북은 아니고 그 6.25 전에 일제시대 때 만주 쪽에 가서 사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뭐 약간... 그때 이제 재산 홀락 다. 그래서 그럼 우리 그냥 있는 그런 성씨나 그런 지역에서 오지 않는 조상이 들고 네, 그 양반들이 네. 거기 만주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이북 쪽에서 누가 또 계셨는지 이러는 줄이 굉장히 강한 네. 가운데 누가 이 집에 신의 벌전이 많이 들어와 있다 소리가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엄마네 쪽에 어떻게 보면 내 엄마도 어떻게 보면 치마 둘러서 여자지 남자 같은 사주 팔자에 그 양반 자체가 독불 장군의 고집이 세십정 같은 거라. 근데 이유는 있어. 왜? 내 아버지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억척스러워야 되는 집이거든. 어? 그러는 가운데 근데 엄마 때문에도 본인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많았을 거고 외가를 놓고 둘러를 봤었을 때 그리고 누가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치매가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깜빡까지는 아니고 다 이제 그런 엄마가 뇌경색이세요.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그리고 이모도 큰이모도 그랬던 적 있고 이런 그것 때문에 네. 어떤 정신이 조금 깜빡깜빡하고 인지가 잘 안 된다든지 순간에 머리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내력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조상에 대해서 다 모르실 수도 있지요.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특히나 이 삼촌이라든지 할아버지 네. 동기이신인지 거기서도 네. 일찍 가신 양반이 비춰보인다. 그래 안 그래?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런 청춘망제도 들어오시고 내 목숨 네네. 내가 끊어서 가시고 이런 네네. 자살기가 들어온단 있어요.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네. 양어깨에다가 쥐고 틀고 앉아있고 네. 감겨다니고 하다 보니까 네네. 내 정신은 남을 주고 사는 경우가 분명하고 내 몸 역시도 성치 못한 거라 차라리 팔다리 어디 부러지고 어떻게 돼서 그런 것 같으면 피라도 날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도 짓눌린 것처럼 몸도 무거워라 네. 그래 놓고 본인 몸도 성치 못하다 이 소리야. 네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디 보러 가셨으면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니면은 맞는 소리라도 본인이 우리 같은 이런 데 많이 빌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내 현실의 제일 문제는 작년 올해 내년까지 내가 돈을 예를 들어 잃어버리거나 네네네.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고 억울한 일이 많다 네네. 소리가 나거든요. 분이 나고 억울하다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금전 손재 실물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네네. 특히나 재작년 작년 들어오면서부터 더 완연하게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네. 사람으로도 굉장히 복잡하다 소리가 나오시고 이 문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뭐가 자꾸 정리돼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시거든. 지금 그러는 게 있을까요? 이렇다게 큰 이슈는 없어요. 문서적으로 이슈는 없어요. 큰 이슈는 없어요. 나는 근데 터전이 움직이거나 뭔가 문서가 정리돼야 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내 지금 있는 환경 그게 정리가 돼야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금전이 돌지를 않다 보니까 본인도 같이 발이 묻힌 격이다.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제가 하는 일 자체를 다른 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그렇지.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그 금전이 솔직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하고 그 다른 쪽으로 정리하고 가는 게 그 문서 정리하고 정리를 짓는 거예요. 기준님아. 그래서 그런 환경의 정리 그리고 네네네. 금전이 지금 내 현실에는 가장 급한 문제인 거다 네네네. 라는 얘기인 거고 아닌 게 아니고 정리하시는 운이 맞아. 네. 근데 저도 맞긴 한데 지금 머릿속으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거 어떻게 되셔? 저는 일단은 기술을 좀 배우든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는 좀 더 뭔가 공부를 경제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뭐 도배장판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런 거 나무 관련된 건 없을까요? 나무요? 목
꼭 목재를 다루거나 혹은 그거 그것도 관련된... 재밌을 것 같긴 해. 나는 왜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목재 나무판인지 장판인지 이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무판? 그러면 도배? 장판? 이런 거. 그래요? 나는 그거 안 해봐가지고 응. 잘 모르는데.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도배 치료. 자꾸 근데... 이런 목재가 보이거든요. 아니 나무? 나무 장판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게 비치거든요. 저는 기술 쪽이 제가 좀 손재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은근히 역마직성이 많아. 그렇죠. 움직여야지 그쵸. 된다 이제 네네네네. 이런 건데 이제 어디 내가 대신에 뭘 투자하거나 돈을 굴린다라고 봤을 때 솔직히 그 부분 없을 거야. 그리고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가물이 많고 집에 안 그래도 바람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손재가 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저기, 많거든. 저 주문 하나 한번 드려도 돼요? 말씀하세요. 아니 이쪽 집안은 가물이 많으면 이쪽 집안은 무슨 힘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엄마 쪽이 그렇다 치면 아빠 쪽은 뭐 이렇게 도와주는 힘이 없나요? 왜 그러냐면 네. 그분들이 친가고 외가고를 떠나서 자꾸 네. 도와주려고 해도 가려있는 게 많고 가려져 있는 게 많고 내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 아주 안 도와주셨다고는 할 수 없겠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은 내가 더 아예 주저앉거나 내려앉거나 네, 몸을 네, 크게 네. 다치거나 이랬을 테니까. 근데 그렇진 않지만 내 현실판에 그거 이상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에는 일단은 받은 것도 없을 뿐더러 내가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되게 기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우한을 들고 알아들이는 게 먼저지 네, 그거 네. 이 상태에서 어떤 그런 거를 덕을 바라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죠. 그것도 닦아놓은 게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쵸. 우리 저희 친가는 제사를 지낸다고 네.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힘을 우리도 밥 먹어야 기운 나는 거랑 똑같아. 받은 것도 없고 회원들도 안 되는데 거기서 왕래하면서 도와주는 깔끔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 외가가 지금 이 집에는 더 문제가 많아요. 지금 거기서 근데 외가 쪽이랑 그렇게 저희 저하고 동생 남성형이 있는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연을 안 이어가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저는 제 친가 외가랑 연을 이어가고 사는데도 무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친밀했다 아니다 뭐 그거를 논할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 기준이나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본인 이 목재 쪽이 됐든 그런 걸 다루든 혹은 그와 관련된 부분이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네네. 그 와중에 내가 출장을 간다든지 몸을 네네. 움직여야 된다든지 내가 몸을 써야 된다든지 네네. 그런 쪽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네네. 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이걸로 돈 벌어도 아니야. 그거는 생각 아예 접으시고 내가 그렇게 움직여서 번 돈이 진짜 내 금전이 된다 이제 이건데 그쪽으로 기술이 있어요. 뭐 나이가 어째서? 아니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해서 될 사람들은 되게 마련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익히고 배워서 하는데 본인이 좀 인덕이 없어요. 예. 다 처음에 제가 그랬죠. 그 남 좋은 일만 하고 산다 소리가 나오는 걸로 보면은 인덕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큰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되지는 못해. 내 마음 같은 건 내 마음으로 하면 스케일도 어마장장하고 할 거면 하고 아니면 확 때려치든지 그래야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사람들을 운영을 하고 내가 일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많은 규모로 이끌거나 그렇게 해서 되지는 않을 거야. 혼자 밥벌이 정도만? 그걸로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알짜 백이다 이 소리예요. 사람을 잘 두고 사람이 많아서 그 덕은 없다 이 소리야. 어쨌든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내가 고생을 해야지 되는 거고 대신에 그런 쪽으로 잘 가시고 내 운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한만 거치고 나면 그런 쪽으로 금전의 운도 따른다. 나한테 잘 맞다. 나의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년까지만 해도 본인이 뭐를 매달린다고 한들 시원하게 이거다 해가지고 풀리고 그러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네네.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올해 내년이 특히나 이렇게 기운이 많이 내려가 있고 그런 게 완연하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내년 10월달인가 내년 9월달인가 가을 시력이나 들어서고 나서야 본인이 뭔가를 한다고 추진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몸집이 부풀려지고 누구라도 찾는 사람이 늙어지고 내가 움직이는 게 많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뭔가를 배우는 거는 올해나 내년부터도 배우도 그 시작을 해서 이미 그걸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지. 나갔고요. 아니요.
시작을 네. 그렇게 해놓으면 네, 그때 네, 나중에 그렇지 네, 네. 그때 고시기 때쯤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또 운이 드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절에 움직이시게 되면 그쪽으로 내가 근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어머님은 굿 좀 하세요 어 엄마 해야 돼 엄마만 해서 돼 엄마만 해서 될까요? 엄마만 몫을 잡는 게 아니고 특히 이 외가 쪽을 몫을 잡아가지고 이거 굿 좀 하세요 이 신의 벌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우리 마음이 지금 진짜 사건 사고가 많긴 한데 그리고 이 자꾸 또 병자가 나오고 우환이 있겠다 소리도 나오시고 이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이 물줄기를 좀 끼고 계셨던데 그게 있었나 맞아요. 봐 어? 섬진강 이 집에 물줄기에 그 용궁에 그 물할머니가 들어오시고 거기다가 정성 들였던 집이고 거기 물과 물줄기 끼고 있었던 거기가 고향이 되셔서 거기서 많이 빌었다. 네네네. 집에 줄이 그렇다 이 소리여요. 네네. 그러시니까 이런 매력을 잘 살피셔가지고 네네네. 그 양반들 어쨌든 허튼 조상일 것 같으면 천도하시고 본인한테도 감겨있고 자꾸 집에 핏줄 따라서 왕래하시는 분들 깨끗하게 정리를 짓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해서 가시고 비명에 가시고 삼촌이냐 사촌이더냐 거기서 가신 그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왕래하시면서 해갈이 되거나 뭔가 산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거기서 깨끗하게 닦인 상태에서 도와주실 수 있게끔 하면 신기가 있고 가물이 있다고 해서 다 뭐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 그만큼 대우해드리고 하고 나면 거기서 그만히 재수도 주고 복도 주셔. 그러면 그거를 동력으로 남들은 못 받는 스페셜한 도움을 더 받는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엄마가 딸이 7명의 중간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엄마의 집이 근데 아들은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이랑 그래서 왜 나머지 딸들만 사연이 많은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아들 딸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 되고 둘째적으로는 똑같은 집에 똑같이 태어났더라도 저도 저 엄마 아빠 있고 뭐 누구 있고 사촌 있고 누구 있어도 제가 부담됐잖아 똑같아 매해 가지고 태어난 사주 팔자에 내가 얼마나 그 영향을 받느냐 일단은 그게 달린 거고 거기서 해갈 놓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 가지고 태어났었을 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놨으니까 힘이 드니까 없는 복일 것 같으면 신령님한테라도 빌고 조상님한테라도 의지해서 채워서 살아가라고 알림을 주시고 신호를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앉아가지고 팔자 타령밖에 할 게 없는 거라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내 일에 운이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기운이 바닥이고 지금은 몸으로 친다 본인 역시도 머리 쪽이나 이런 쪽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뇨 소리도 나오고 그러셔 그러니까 몸수 잘 챙기시고 지금 몸으로 한마디로 치는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 재산인데 치지 마시고 작게라도 몫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감을 재우시고 집에 조상도 걷어 내놓고 풀고 사셔야 그거를 활로로 해서 통로로 해서 내가 물꼬를 터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내 주거 같은 것도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저쪽으로 풀어야 되는 네. 제 스스로가 좀 운명을 좀 달리할 방법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 그러면 우리가 왜 갔어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시고 이거는 별개의 얘기인데 이 집 줄 자체에 그런 물줄기나 이런 주력이 많기 때문에 풀어놓는 건 반드시 저희한테 의뢰하셔서 해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왜 어디 사찰이나 이런 데서 우리도 하지만 그런 물고기 풀어주는 방생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면은 다른 정성보다 덕을 보실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 본향에서 그렇게 줄이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대로라도 하루라도 빨리 목 잡아서 그렇게 풀어놓으세요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되게 큰 부자까지도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냥 내 밥벌이나 하고 살까요? 그럼요 그 길까지를 어떻게 가냐가 문제인 거지 본인이 절대 그렇게 안 돼서 내가 뭔 노력을 해도 안 돼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솔직히 되게 궁금한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 되게 많이 봐보진 않았는데 여러 군데 네, 그런 분들이 또 뭐 나이 들어서 공부를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종종 이렇게 뭔가 관심도가 지금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기도 있어서 그거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거는 네. 첫째적으로는 지금 누구한테 점을 봐서 그 얘기를 덜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네. 이 집을 정말 네. 이 책임져서 해줄 분이 필요한 거고 둘째적으로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들 그 판단을 내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판단을 지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걸로 네네. 하루라도 빨리 일단은 시작을 해도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 판단 내리셔가지고 네네네. 본인도 내 직성에 감도 뛰어나신 분이야. 네네. 내 거 빼고 남의 거는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아 근데 왜 그렇죠? 맞지? 왜 내 머리는 못 갖고 남의 거를 갖다가 우리도 똑같아요. 왜 그런? 네 이준님아 뭐 이름도 모르고 제가 성함도 모르고 네네네. 나이도 모르겠지만 우리 기준님아 어찌됐든 내 마음에 내 직성에 그런 쪽에 일이 뜯기고 나도 네네네.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고 네네. 혹은 해보고 싶다라고 한 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라 그게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고 네네네. 나한테 들어와 있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내가 선택을 했었을 때 풀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네네네. 가지 못한 길이니까 아직 한마디로 원석인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하셔서 보석이 되게끔 닦아 나가시면 네네.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나 챙기는 거 내 몸 챙기고 간수하고 먹고 사는 거 충분히 이뤄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걸로 시작을 하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해.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